네, 오늘부터 4.3 가족관계 불일치 유족들의 정정 신고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자포자기했던 유족들도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1948년 11월 빌레목골에서 부모님을 잃고 유해를 화장해 그동안 유전자 검사를 할수 없었던 송철응 유족. DNA 외에 족보나 비석도 심사 자료가 될수 있다는 소식에 그동안 관련 자료를 정성껏 모았습니다. 가족관계 정정 신고 접수 첫날 가장 먼저 제주도청을 찾았습니다. 송철응 유족은 큰아버지 자녀로 호적에 이름이 올라 있고 친부모인 희생자와는 조카 유족 관계로 돼 있습니다. 친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족보와 가족묘에 있는 비석 사진, 그리고 친척들의 증언이 담긴 파일 등을 제출합니다. 이를 토대로 처음으로 친자 관계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자니까 유전자 검사가 안 되는 거라 해. 왜 그러냐면은 화장실 가가지고 해보니까. 유전자 검사 없으시더라도 뭐 보증서 같은 것 제출하신다든지 뭐 아니면 당시 족보 같은 거라든지 아, 족보는 이런 있어요.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 제출하셔가지고 신청 가능하시고. 방대한 양의 신고 서류를 작성하는 게 서툴고 어렵지만 담당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꼼꼼히 써내려 갑니다. 송철응 유족처럼 친부모가 사삼으로 희생돼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 신고가 이루어져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른바 친생자 불일치 사례는 220여 건. 이들은 재판 없이도 정정 신청 이후 사삼위원회의 심사 결정만으로 가족관계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삼으로 인해서 호적을 갖지 못하신 분들과 그리고 다른 분들, 예를 삼촌이라든지 다른 일가 친척분들의 그 호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르게 살아오셨던 분들의 그 호적을 준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연이 제각각 다르고 입증 자료도 다양해진 만큼 재판과 유사한 수준의 검증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삼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전담 실무 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그 자식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분들이 법적으로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속살이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빨리 그 행정 절차가 좀더 적극적으로 또 행정 절차가 간소화해가지고 법적으로 유족으로 받아가지고 그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70여 년 동안 높은 문턱에 막혀 자포자기했던 유족들도 처음으로 친부모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기다린 거래요. 근데 뭐 이제 뭐 새로 신청 재신청 허리는 아니가 신청은 한거 보니까 완전 100% 틀려 그래. 아, 바람이라는 건 진짜 뭐라고 할까. 잘 되어버렸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 같은 희망이 하루빨리 현실이 되길 유족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